네,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추락자 정태문입니다. 네, 변호사 리뷰즈 어터니 리뷰가 끝나게 되면요. 에스크로가 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식 계약 상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인데요. 예, 몰기지를 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집에 대한 인스펙션을 하는 것입니다. 몰기지는 다음에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인스펙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스펙션에서 주의할 점은요, 보통 일정 기간, 제 경우에는 일주일이었는데요, 일정 기간 안에 인스펙션을 마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클레임을 제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내에 하지 못하면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으니까요, 시간 안에 그 일정 시간 안에 잘 맞출 수 있도록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인스펙트를 선택하는 문제를 보면요, 인스펙트를 고용하는 문제를 보면 뭐 기본적으로 리얼터를 통해서 소개받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고용을 하면 되겠죠. 근데 제 경우에는 두분다 직접 제가 알아보고 고용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말이 잘 통하는 한인 인스펙터가 나을 것 같아서 한인 업소록 책자나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서 두 사람을 갖다 고용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그 인스펙션 이게 가격은요, 보통 한 400불에서 500불 정도인 것 같고요. 인스펙션 하는 시간은 보통 한 1시간 30분 전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집을 인스펙션할 문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면요. 먼저 좀 주의할 것은, 먼저 인스펙트를, 그러니까 검사다도요, 검사하는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고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스펙터와 그 검사자와 동행하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점검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스펙터는 기본적으로요, 오면요, 기본적으로 집의 모든 상태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몇 가지 중요한 그 부분,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 뭐냐면 톨마이트 이런 뭐 벌, 뭐 개미 문제는 곤충의 문제가 있잖아요. 집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문제에 좀 우리가 좀, 좀 집중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 배선 문제, 이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 않고요. 이거는 뭐 인스펙트가, 검사자가 이게 알아서 하고 우리는 잘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물이 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특히 지하실 그리고 화장실, 세면대 이런 거에서 물이 새는 여부를 갖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보면 집에서 가장 고가 장비라 볼수 있죠. 에어컨디션 히팅 시스템하고 보일러 시스템, 예, 에어컨디션 시스템하고 보일러 시스템을 갖다가 관심 있게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특히 뭐 에어컨디션이나 보일러 히팅 시스템이요, 좀 노화가 되었더라도 지금 만약에 작동을 하면요, 워킹을 하면은 클레임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좀이 점이 좀아좀 그렇게 한데요, 개인적으로 우리 집도, 저희 집도 보일러가 에어컨디션이 약 20년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현재 작동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저 클레임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셀러들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를 갖다 1년짜리 홈 물런티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이렇게 홈 워런티를 사주거든요. 그래서 1년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로 해결해라, 그홈 워런티에 도움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작동하지만 나중에 혹시 있을 문제가, 이를 위해서 1년짜리 한 몇백 불 하는 것 같아요. 몇 불짜리 홈 워런티를 이렇게 사주게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라고 이렇게 보통 셀러들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받았고요. 네, 이제 좀, 각각 하나씩 문제를 조금씩 보면요. 네, 터마이트와 뭐, 개미, 나무 파먹는 벌레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좀 심란한데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에는 또 나무가 워낙 많고 숲 근처에 또 집을 짓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숲, 집 주변에 나무들이 많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벌레들에게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임을 이제 우리가 좀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사는 뉴저지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집도 예외가 아니고요. 저 집도 주변에 나무가 있고 숲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한 50% 이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문제와 벌리의 문제가 아주 집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발견된다면 셀러에게 트리트먼트를 요구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톨마이트는 컨틴전시가 걸릴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뭐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간 톨마이트 근데 현재가 발견 안 됐잖아요. 발견됐으면 그렇게 할수 있는데 발견되지 않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여튼간에 이 톨마이트 문제라든지 벌레 문제가 있으면 그놈들 갖다가 이렇게 제거하고 또 어떻게 뭐 약을 치고 그렇게 처리하면서 뭐 사는 방법이 될수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트로마이트가 발견되면 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컨틴지가 붙거든요. 뭐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경우에도 인스펙션 당시에는 트로마이트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무슨 뭐 이상한 벌레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약간의 나무를 파묻는 게 아니고 나무에다가 구멍을 내서 거기서 이제 알을 낳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보금자리를 만드는 그런 벌이 있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네, 뭐 그것도 약간 그건 뭐 트리트먼트 하면 되니까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저희 경우에 인스펙션 당시에는 트로마이트가 없었는데 이전에는 트로마이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것을 트로마이트를 트리트먼, 한국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트로마이트를 갖다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트로마이트를 없애거나, 트로마이트를 갖다 이렇게 하려고 한 그런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지하실에 가면, 그 벽에 구멍을 내서, 이렇게, 뭘 갖다 이렇게 약을 주입하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구멍을 메운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펙트가 이것이 바로, 이전에 트로마이트를 갖다가 트로마이트를 갖다가 이렇게, 약을 하고 뭘 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던 그런 흔적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전기 배선은 뭐,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인스펙트는 배전판을 확인하는 정도고요. 기본적으로 전기 배선은, 공사할 때 기본적이 있으니까 따로 뭐, 이렇게, 그 전에 집주인이 셀러가 따로 전선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anyway,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인스펙터에게 확인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 새는 문제란, 이것도 중요하죠. 네. 화장실 변기, 특히 세면대, 그 다음에, 이런 데서 물이 조금씩 셀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경우에도 지금 사는 집을 이렇게 인스펙팅 할 때요. 화장실, 1층 화장실 세면대 뒤쪽에서 물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펙터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제가 발견하고 그 무릎을 꿇고 손으로 확인해 봤죠. 물기가 있는 거예요. 뭐 어디서 나왔는가. 보니까 거기서 조금 이렇게 루즈하더라고요. 뭐가 나사가 이렇게 루즈한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그래서 제가 클레임을 제기해서 고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실과 세면대에 물을 틀어가지고요, 수압을 체크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좀 잊지 말고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압이 뭐 중간에 뭔가 막혔거나 수압이 안 좋으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압이 좋은 건지, 기본적으로 물이 잘 나오는지, 그런 것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잘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스펙트가 히팅 시스템, 뭐, 에어컨디션, 보일러, 히팅, 그다음 또 순간 온수기 있잖아요. 그다음 그거랑 에어컨디션을 다 체크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다 체크를 합니다. 근데 계절에 따라서 하나만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름인데, 여름에는 뭐, 보일러 켜고 그 시기 하니까, 뭐, 그냥, 에어컨디션 있죠? 그러니까 뭐죠? 에어컨디션, 한국말로 에어컨디션. 에어컨디션, 예. 에어컨디션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에어컨디션을 갖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체크만 하는 거죠. 겨울에 만약에 집을 했다 그러면 보일러가 작동하는 그것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계절에 상관없이 둘다 그러니까 온수기 그다음에 에어컨디션 그다음에 보일러 이런 걸 모두가 작동 다 하는지 와 직접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요, 어디에 맞냐면, 뭐, 문이라든지
창문이 이렇게 잘 닫히고 안 닫힌 경우, 창문의 고리라든지요, 그다음에 방충망 이런 곳이 문제가 많을 수 있는데요. 또 하나하나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과 창문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잘 닫히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 방충망이 온전한지 잘 점검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집을 할때 방충망이 몇 개는 없더라고요. 아예 없고 어떤 거는 찢어져 있고요. 그래서 크레임을 제기해서 제가 그것을 크레딧으로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께서 그집 안에 있는 모든 장비 있잖아요, 모든 장비, 그다음에 모든 그 어플라이언스 같은 거 있잖아요, 모든 그식뭐 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모든 가전 제품이죠, 이 어플라이언스, 이 어플라이언스, 가전 제품들을 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작동시켜 봐야 됩니다.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그것을 점검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 뭐 세탁기, 오븐, 그다음에 뭐죠, 식기 세척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어떤 간에 그집 안에 있는 모든 그 전자 제품, 그러니까 어플라이언스는 모든 것은 실제로 테스트를 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 가지가 뭐냐면, 인스펙션에서 크레임을 제기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는요, 나중에 크레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스펙션에서 크레임을 하지 않은 다른 문제를 나중에 크레임하기는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인스펙션이 끝난 뒤에 뭐 어떻게 하다가 발견된 문제에서는요, 크레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인스펙션 하실 때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크레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펙션 하는 중에 여러분께서 잘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크레임을 제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크레임을 제기한 것이 잘 이행되는지 또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죠? 뭐 중간에 할 수도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언제 하느냐, 그러면 워크스루죠. 그러니까 크로징하기 바로 전에 몇 시간 전이나 하루 전에 워크스루 때 여러분께서 하나하나씩 잘 확인하시고, 미흡한 것이나 안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크로징하는 당일에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제기를 하셔가지고, 이것들이 안 됐다, 이것이 좀 모르게 여기들이 확인했는데 없더라, 안 됐다, 아니면 뭐가 부족한가 그러면, 그때 크로징 당일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종의 크레임이죠, 크레임을 하시고 거기에서 바로 크레딧으로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펙션이 끝나면요, 마치면 대략 한 많아요, 한 20장 30장 되는 그 리포트 갖다가 이렇게 1, 2, 한뭐제 기억에 이틀 만에 받은 것 같은데, 아니, 한 1일, 2, 3일, 뭐, 이 정도 안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는 사진과 함께요,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게 사진 다 찍혀 있고요.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크레임을 제기하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리포트에 나온 문제들을 변호사가, 셀러 변호사에게 크레임하면 그쪽에서 리스판스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리스판스하는 방법도 두 가지인데요. 셀러가 직접 고쳐주든지, 아니면 그 비용들을 크레딧으로 주는 것이죠. 네. 저희 경우에는 몇 건은 셀러가 고쳐주었고, 예를 들어서 물 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셀러가 고쳐주었고, 몇 건은 뭐 방충망 이런 것들은요, 그들이 크레딧을 주었는데요. 네, 근데 뭐가 좋은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좀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근데 뭐 크게 뭐 인건비가 포함 안된 것, 인건비가 포함된 그런 걸 주는 건 아니고요. 홈디포에서 이제 파는 정도의 가격이 있잖아요. 그 재료비 가격, 그 정도를 갖다가 크레딧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정도만 이렇게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네. 여러분, 인스펙션을 앞두고 좀 넓으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꼼꼼하게 이야기할 때 따로 체크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인스펙터가, 검사자가 알아 잘 하는데요, 따라다니면서 궁금하신 것들 질문하시고 한번더 꼼꼼하게 여러분께 옆에서 더블 체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기본적인 문제는요, 상식 수준에서 접근하시고요. 그래서 인스펙터가 그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그 인스펙터의 리포트를 근거로 크레임을 제기하면 셀러가 그것을 리스폰스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할 말씀은, 예,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일정 시간 내에 인스펙션을 마치고 크레임을 제기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Good luck. Bye now.